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김정환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세 번째 강의로서 탈무드와 하브루타 강의입니다. 탈무드는 그들의 토론과 질문의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옛날부터 배우면서 그러한 그 학습의 문화,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문화를 이렇게 일으켜오면서 지금 같은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후반부에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그 탈무드를 가르치는 방법인 하브루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유대인 교육의 팁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른 엄마가 되고 싶으신 분, 나는 어른 엄마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리시고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네, 좋습니다. 거의 반반이네요. 자, 그러면 왜 어른 엄마가 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바른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저희 아이가 두 아이 남자아이가 있어요. 지금 중3 초6인데 가능하면 이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네네. 아이들이 선택한 게 맞는다고 옳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뭐가 네.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알기 때문에 네. 옳은 걸 행동을 했을 때는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옆에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런 말들을 좀 자주 해주는 편이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반대편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옳은 엄마는 저희 아빠는 굉장히 바르신 분이셨거든요. 네네. 근데 바른 것들을 저한테 너무 주입을 하다 보니 저는 그 부분에 좀 튕겨나가져가는 네네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감정이라든가 제 그런 것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엄마는 아이들의 그런 심리 상태나 그런 네네. 환경들을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이렇게 케어해 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돼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른 엄마는 이성적인 엄마, 좋은 엄마는 감성적인 엄마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감성적인 엄마가 좋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인 엄마가 좋은데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 엄마가 되지 말고 좋은 엄마가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른 엄마는 필요 없냐 그게 아니고요. 이성적인 엄마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감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좋은 엄마가 되라는 뜻이고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따끔하게 옳은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엄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대1쯤 좋은 엄마가 한 9 이렇게 어른 엄마가 한 1쯤 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게 이성이 과다한 엄마가 되면 지적질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해요. 엄마 말은 다 옳은데 정작 따르기는 싫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탈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소부화라든가 전래동화라든가 이런 유대인의 또 어떤 그 전래동화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탈무드의 원래 본 모습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 입장에서 왼쪽이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는데 그 많은 분량의 탈무드가 진짜 탈무드고요. 오른쪽에는 그중에서 일부 이야기만 이렇게 모아놓은 탈무드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탈무드를 아는 민족은 딱 두 민족밖에 없는데 아시죠? 어딘지? 이스라엘과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 탈무드를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탈무드, 곧 질문과 토론이 있는 탈무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진 거지만 그런 것을 한 번도 이렇게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온 김에 한번 바로 잡고 싶고요. 이런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아주 귀한 교육서가 됩니다.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드는
교육서인데 제가 보시죠. 원래는 아까 그거는 10권만 보였지만 실제로는 저런 책이 73권입니다. 물론 버전에 따라서 더 많은 것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유대인들이 많이 읽고 또 연구하는 또 토론하는 책은 73권짜리 저 버전입니다. 탈무드는 어떤 책이냐 궁금하시죠? 탈무드는 이 유대인의 성경인 토라를 주석한 책입니다. 주석서이고요.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토라를 교과서, 탈무드를 참고서 내지는 해설서, 주석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공부하려면 탈무드를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토라와 탈무드는 하나의 쌍으로서 존재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질문하는 법, 토론하는 법, 그리고 법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책으로서의 탈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저 책이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마치 막 나온 책인 것처럼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책인데 한국에서는 잘못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 책으로 알려져 있는 게 전 개인적으로 탈무드 연구가로서 약간 뭐랄까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모습을 소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실까요? 토라와 탈무드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토라는 가르치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토라라는 말 속에 가르치림이라는 말이 있고요. 탈무드라는 그 글자의 뜻은 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쌍인 건 아시겠죠? 네. 그리고 토라는 물론 사람이 썼지만 신이 만든 책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는 인간이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토라에는 신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하고요. 탈무드는 인간의 겸손, 그 신의 어떤 말씀을 공부하고 또 진리를 탐구할 때 그 탐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 인간의 그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를 배울 때는 항상 겸손하라. 그리고 토라에는 신의 진리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탈무드에는 그 진리를 질문과 토론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인간은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라는 삶의 원리이고 여기는 삶의 지혜를 파헤치는 책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일반성을 갖고 있고요. 탈무드는 유대인만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정교 학교든 일반 학교든 상관없이 토라는 다 가르쳐요. 하지만 탈무드만큼은 유대 전통 학교인 예시바에서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 그대로 유대인만 배운다.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들어주는 책이 탈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것인데 왜 이 탈무드를 주목해야 되냐? 여기에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탈무드 내용 자체가 그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파헤치고 진리를 더 파고 들어가는 그 방법론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말하는 질문과 토론입니다. 탈무드는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읽는 책이 아니고 연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자기 평생에 읽지 못하고 죽는 사람, 연구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좀 더 이 도표로 말씀드리면요. 탈무드는 토라가 가르쳐주는 어떤 가르침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일반 진리를 삶의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까? 사실은 여러분 종교적인 가르침 중에 뭐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겠죠. 하지만 내 부모를 죽인 사람,
또 내 형제자매를 못 살게 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죠. 토라에는 그런 사람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라지. 그럼 이런 상황들을 부딪혔을 때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은 탈무드의 법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진리와 일반 진리와 삶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걸 그 토라의 진리들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탈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다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토라의 진리와 삶이 따로 놀면은 계속 그 바퀴가 헛바퀴가 돌겠죠. 그래서 맨돌이 돌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토라를 통해서 마치 바퀴 중간에 축이 있죠. 그 축을 통해서 같은 사이클로 바퀴가 돌아가면 계속 인생은 전진하고 우리 사회는 계속 진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탈무드를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진짜 드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무드를 연구하면서 제 스스로를 남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의 금강 앞에 선 사람이다. 제가 탈무드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발되지 않은 어떤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탈무드가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혜가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매우 매우 다양한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그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랍비가 랍비 메이르 라우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혜는 미래를 예측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선견선점이라고 그러죠. 1990년대에 이스라엘이 그 인터넷이 한참 보급될 때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도 사용하지 않을 때였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합니다. 토론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미래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할 때 어떤 기술이 환영받을까 이런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거기서 결론 내린 게 보안 기술입니다. 보안 기술. 그래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은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유대인 연구소에서. 유빈무한, 뭐 당연한 거죠. 2010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인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것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신의 시각을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의 시각을 하나 더 갖고 있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보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고대의 지혜나 지금의 지혜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식을 가르쳐주기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줄 건가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책이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질문과 토론의 책이다. 탈무드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뭐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겠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조차한테도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배울까요? 겸손해야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허리를 숙여라. 이게 탈무드의 격언들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보고인 토라는 물과 같아서 겸손한 자한테 그 지혜가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그런데 이 토라 속에 있는 또는 탈무드 속에 들어있는 지혜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한테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면 지혜가 모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혜는 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시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고 연결해보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답하는 것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면 관계들도 좋아지고 인성도 좋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단순히 지혜만 뛰어나지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은 인성도 좋아질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